오늘도 물을 받으시오. 휘들국도 그렇고 물도 이제 좀 새로운 걸 찾아야 되나? 왜 물에다가 뭐에 큥이라도 해줘? 오늘도 덕신 충만한 하루가 밝았어. 위스키 덕후와 미소녀 덕후의 마음을 다 잡는 브랜드 위스키 테이즈. 우리가 사신도랑 사계절 했거든? 이번에 또 새로운 시리즈가 나왔어. 자주 나온다? 그러게? 이번에도 4병이야. 아니, 자주 나오는 건 둘째치고 어떻게 다 구한다? 유튜버를 위해서 응? 시티팝 같은 거에 나오는 80년대 풍의 이번 컨셉은 레트로. 위쪽에 써 있을 거야. 레트로 스펙. 어디? 이쪽인가에 써 있지 않냐? 안 썼냐? 아, 써. 앞전 두 시리즈보다 이게 더 낫다. 그래? 하나씩 마셔보면서 증류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건데 이번에도 증류소가 다 달라? 그 중에 두 개는 우리가 이미 다뤘어. 그래서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거야. 나 지금 뭐 발견했어. 시간이 있어. 시간 있어. 아, 그럼 시간 순서대로 하면 되겠다? 아, 근데 그건 또 안 돼. 피티드가 있기 때문에 피티드는 제일 마지막에 마셔야지. 어느 게 피티드야? 이거. 아, 새벽 1시 35분. 그래서 그림이 밤이구나? 나 이런 장면 너무 좋아. 진짜 집에서 이렇게 도시가 보이면서 음악 듣고 새벽에. 술 한잔하고. 도수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야? 도수가 얘는 53도. 바로 써 있어. 59.5. 55.5. 이건 뭐 피트라젤 나중이지만 59.2. 그럼 이 두 개만 바꾸자. 도수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. 제일 먼저 마셔야 될 게 이건데 주라야. 우리 주라 다뤘었지? 자세히 보면 주라의 마크가 이 그림에 숨어 있어. 주라 위스키 보면은 앞에 매듭이 묶인 십자가가 있거든? 그게 얘네들 귀걸이랑 머리핀에 똑같이 있어. 캐스크는 버번 혹스헤드. 자, 먹다. 여기서 돌릴 때 항상 끊어져. 핵 돌림. 아, 얘 짬이 쌓였네. 신경 써야 돼. 레트로 넘버 2 주라. 응? 나 여기서 왜 데킬라에서 맡던 향이 나지? 약간 뿌리 같은 느낌으로? 그리고 살짝 달콤한 특이한 향이다. 보통 위스키에서 많이 나는 과일 뭐 이런 것도 없고 조금 있긴 한데 달라. 많이 달라. 나도 네 말에 동의해. 달긴 단데 진짜 그 뿌리의 뉘앙스가 있다. 마셔보자. 응? 되게 달다. 달짝지근한데 평범한 위스키 맛이 안 나. 굳이 꼽자면 토피? 달달한 라떼 같은 그런 느낌. 크리미하고 유제품 같은 느낌이 있어. 그렇구만. 그래도 많이 달라졌다. 옛날엔 모르겠고 이거였는데 이젠 그렇구만. 그땐 정말 몰랐으니까. 이 맛을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다. 럼하고 데킬라 섞고 났으면 이런 느낌일 것 같아. 되게 특이하다. 두 번째 증류소는 글렌터렛. 글렌터렛 우리가 다뤘을 때 거론했던 거야. 기네스북에 올랐던 게 있어. 이 그림에 있어. 그림에 있다고? 거기 뭐가 있어? 생물이 뭐뭐 있어? 고양이 말고 뭐가 있어? 기네스북에 오른 고양이가 있었지. 오래 산 거? 아니, 쥐를 가장 많이 잡은 걸. 기억났다. 이름이 타우저. 그래서 그 심볼로 고양이를 여기다 그려놨고 점퍼 팔쪽에 글렌터렛 마크도 있어. 캐스크는 아몬티아도 쉐리 55.5도. 뽕! 아, 다 새 거라 너무 기분 좋다. 내가 이날을 위해서 팔지도 않고 계속 모셔두고 있었다. 확실히 진하다. 제일 진한 거네. 그치. 넷 중에. 아몬티아도 쉐리가 귀하기도 해. 카발란에서 아몬티아도 있지 않았어? 있었어. 엄청 진했잖아. 맞아. 뭐야? 이거 왜 피트 향이 살짝 나지? 탄내 살짝 나지? 뭐지? 잠깐만. 피티드란 말이 아... 피티드야? 여기 나도 좀 놓쳤는데 글렌터렛 디스틸러리 루드모어라고 써있거든? 이게 터렛에서 나오는 피티드야. 그럼 잘못됐잖아, 순서. 아, 근데 도수가 여긴 59야. 물 많이 마시고 이걸로 넘어가자. 근데 병원 쪽이 아니라 좋아. 맞아, 맞아. 그렇다고 완벽한 장작도 아니고 그냥 연기. 그리고 뭐가 있어? 맨솔. 첫 개봉해서 좀 더 셀 수가 있어. 원래 아몬티아도면은 견과류 향이 있어야 돼. 조금씩 벨이 올라온다. 맨솔의 담 냄새가. 스모키랑 맨솔이 있고 해차베리 파롱한. 이거 다 지금 CS야? 다 CS고 싱글 캐스크야. 많이 안 나왔겠네 이번에도. 그치, 한 200병 정도. 달달한 그냥 피티드 위스키네. 피트 세다. 확실히 맛에서 이제 건포도 건자도 같은 말린 과일의 느낌이 있어. 난 별로 안... 이게 스모키가 세면 다른 걸 잘 못 느끼겠어. 둘 다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. 안에 되게 많이 묻혀있는데 그걸 그게... 못 느껴. 그게 힘들어서 그래. 세 번째,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읽는 증류소 이름 중에 하나야. 여기 보면 증류소 이름이 써있는데 뭐라고 읽을 거야? 글렌? 뭐야. 가
가리오크 글렌 기리라고 해. 근데 너가 읽은 것처럼 글렌 가리오크라고 있는 사람 많아. 게이러야? 그치. 글렌 기리는 스코틀랜드 최초의 증류소라고 불리는 것 중에 하나야. 그런 데가 맞지. 왜냐면 옛날에 기록이 다 모호하고 밀주였기 때문에. 일단 최초의 기록은 1797년에 나오는데 그 전에도 이미 밀주를 만들고 있었다고 해. 증류소 위치가 스코틀랜드의 올드 멜드럼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이 지역의 별명이 에버딘셔의 곡물 창고야. 땅이 기름지고 농사가 잘 돼가지고 보리밭이 엄청 많아. 당연히 보리밭이 많으니까 증류소도 있었고, 그런데 위스키를 만들다 보니까 물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았어. 생산량은 점점 늘어가는데 물 부족이 현실로 다가오는 거지. 그래서 1968년에 물이 없어서 폐쇄돼. 근데 몇 년 뒤에 보모어를 갖고 있던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여기 인수해. 물도 없는데 왜 이걸 인수했지? 했는데 어디서 용한 다우저를 데리고 온 거야. 뭘 데려? 다우저. 기역자로 꺾인 걸로 이렇게 수맥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. 지금은 비과학적인 말이지만 당시에는 믿었다고 해. 과학적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었어? 예전에 초능력 사냥꾼 아니야? 뭐 100만 달러 주는 거? 어, 그 사람이 다 해봤어. 밑에 파이프를 여러 개 놔두고 그 중에 물 하나만 흐르게 해갖고 사람들한테 찾게 했는데 다시 뱉어. 재밌네. 그래서 그 샘물로 다시 증류소를 가동했고 오히려 생산량이 더 많아졌다고 해. 옛날에는 피티드 몰트를 쓰다가 지금은 논피티드로 만들고 있다고 해. 그런데 그 증류소에 딱히 특징이란 게 없어.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운동장을 그림에 넣었다고 해. 이거는 버번 배럴. 써있냐 그런 거? 증류소 밑에 써있을 거야. 아, 어. 퍼스트 필 버번 배럴. 아, 오늘 사연뽕 하시네, 사연뽕. 신나는 날이야. 레트로 넘버 4, 글렌기리. 두 번째 게 몇이야? 레트로 넘버 3. 응? 와, 진짜 특징 없다. 너 오늘 좀 힘들어한다. 어, 난 사과했어. 나는 그냥 알코올이 반인데? 어, 좀 찌르긴 해. 난 배가 있는데? 어, 배 있다. 얘는 좀 날리면 과일 많이 올라오겠다. 코박죽을 해서 찾아야 배고, 그냥 맡았을 때는 싼 위스키 느낌? 알코올 때문에? 어, 알코올 향이 많이 나는 그런 뭐 2만 원짜리 이런 거 있잖아. 그런 느낌이 났거든? 물론 그 가격대에서도 좋은 게 있는데 좀 더 날려야 될 것 같아, 확실히. 이제 좀 날리니까 은은한 사과, 확실한 배, 풍선껌 같은 느낌이 있어. 점점 달아지는데? 안 느껴지냐? 달아진다고? 어, 자 한번 리셋하고. 리셋하니까 왜 알코올이 올라오냐? 더 날리자. 10 minutes later. 나 약간 복숭아도 있는데? 싹 지나가 봐. 어? 와, 신기해. 왜? 복숭아 맞는 것 같아. 맞아. 그치? 이게 막 생 알코올 향은 이제 많이 날아갔는데 그래도 이 술의 느낌이 꽤 강한 편이다. 그치, 60도인데. 오. 아, 풍선껌 복숭아. 너 지금 되게 웃겼어. 어. 아, 풍선껌. 어우. 뜨거우세요? 식도 꽤 뜨겁다. 근데 오래 안 가. 난 이거 딱 맛보고 떠오르는 위스키가 있었어. 로즈아일. 달달한 풍선껌. 그런데 저거는 이제 꽃이 좀 있었지만 이거는 꽃은 아니고. 무슨 맛인지 모르겠네. 그냥 따뜻한 맛? 그냥 따뜻한 위스키 맛인데. 앞에 두 개보다 달지도 않고. 그치, 달았어 이쪽은. 고소한 식빵에다가 메이플 시럽? 이런 걸 좀 발라먹으면 맛? 그냥 쓴데. 아, 어렵네. 마지막 위스키는 아드모. 이 아드모도 할 말은 많은데 뭐 간략히 얘기해줄게. 증류소 두 개 합쳐놓은 이름네. 아. 아드백하고 보모. 모 들어간 거 많아. 달모도 있고. 1834년 윌리엄 티처라는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장인어르신이 마침 식료품점을 하고 있었어. 식료품 테크야? 식료품 테크를 시작해. 그 윌리엄 티처가 식료품점에서 일하면서 위스키를 팔았는데 장사 수완이 꽤 있었나 봐. 블렌딩해서? 그때까진 블렌딩 안 했어. 아, 블렌딩 더 나중이지? 기억하네. 법이 바뀌었잖아. 그치, 맞아. 이 사람이 미는 장사 수완은 정직과 신뢰. 그걸로 점포를 막 늘렸어. 전성기 때는 점포가 18개가 되면서 글래스고에선 제일 큰 식료품 점상이었대. 나중엔 윌리엄 티처의 아들인 윌리엄 주니어랑 아담도 사업에 참여했고 위스키 도매업까지 하면서 사업을 더 키워. 그리고 법이 바뀌고 나서 블렌딩까지 시작한 거야. 1884년에 티처스 하이랜드 크림이라는 블렌디드 위스키를 발표하면서 대박을 내. 참고로 그 티처스 블렌디드 위스키는 아직도 세상에 많이 팔리고 있어. 우리나라에선 좀 생소한데 외국에선 유명해. 그렇게 티처스 위스키가 잘 팔리니까 슬슬 블렌디드 업체들이 많이 하는 고민 그 시기가 와. 원액 확보. 패티슨스처럼 여러 증류소에서 받아올 것이냐 아니면은 자기 증류소를 세울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결국 증류소를 세우기로 해. 그렇게 1898년 케네스몬트라는 곳을 지나는 철로 바로 앞에다가 증류소를 세워. 그 철길을 이용하겠다는 거지. 그게 바로 이 아드모어야. 참고로 아드모어의 상징은 검독수리야. 그래서 이 창문 밖에 보면은 검독수리 한 마리가 그려져 있어. 이건 피티드 위스키고 버번 배럴에 수정시켰고 도수는 59.2도야. 레트로 넘버 원.
야 오히려 피트가 이게 더 센 것 같지? 저게 더 세, 확실히. 야 뭐가 비슷한 것 같지? 야 이거 완전 바뀌었다. 두 번째 거 단향이 엄청 올라왔어. 그리고 고소해. 견과류 있어. 와 달고 고소해졌어. 원래 아몬띠아도면은 견과류 향이 있어야 돼. 야 왜 피트가 거의 없어졌지? 그러게 피트가 빨리 날아가는 편은 아닌데 원래? 이거는 약한 스모키의 느낌이야.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시트러스가 있어. 시트러스라면 내가 환장하지. 근데 잘 모르겠다. 약간 라이 위스키 같은 풀떼기도 있고. 아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나? 그런 날이 있어. 아 그래? 잘 안 맡아져. 컨디션 뭐 날씨 상태에 따라서 되게 많이 좌지우지돼. 그런데 확실한 거는 첫 개봉 상태에선 향취하는 게 다 쉬운 위스키들은 아니야. 되게 약한 스모키 말고 잘 모르겠다. 이번에도 색깔도 뭔가 다른 게 진하게 날 것 같지 않은 색깔이고. 나는 내가 좋아하는 키로마의 느낌이 좀 있었어. 스모키랑 시트러스. 그런데 그렇게 스모키가 강하지도 않고 이거는 그렇게 또 시트러스가 강하지도 않고. 마셔보자. 59.2도거든? 근데 이거는 뜨겁지 않아. 나는 약간 물 같았어. 알코올이 그렇게 안 느껴진다. 되게 가볍고 진한 맛이 아니야. 그렇다고 막 스모키 맛이 진하게 나지도 않아. 되게 은은하게 나지. 전체적으로 그냥 피니쉬도 되게 금방 끝나고 가벼운 팔레트에 마시기 수월하지. 어 신기한 맛이네. 이게 뭐 병수만 많으면은 데일리로 이게 제일 맛있어. 뭔 느낌인지 알겠어. 상큼해. 희한해. 상쾌한 느낌이 있어. 60도 같지도 않아. 어. 그리고 달았어. 기분 좋은 게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 나한테 맞으니까. 그럼 또 덕심이 있는 거야? 위스키 테일즈를 만드는 위스키 내비에서 이번 파인 스피릿쇼에서 부스를 냈어. 위스키를 좋아하는 건지 미소녀를 좋아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줄이 쫙 서 있더라고. 위스키 테일즈에서 계속 이런 시리즈가 나올 거야. 이미 새로운 시리즈가 나오기 시작했어. 개인적으로 이렇게 일러스트레이터랑 협업해서 나오는 게 좋다고 생각해. 요즘 손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일러스트레이터인데 AI 때문에 일거리가 확 줄었다는 분들이 있어. AI로 해도 되겠는데? 근데 이거 지금까지 일러스트레이터랑 상생의 의미도 있었는데. 뭐 라벨도 라벨인데 일단 맛이 있어야지. 그치?